따사로운 햇살, 흔들리는 나뭇잎, 출근길부터 느낌이 좋은 오늘은 완벽한 하루가 될 것이 분명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디지 여긴? 저 사람은 누구,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아니 나는 나다. 다시, 저 사람은 누구, 여긴 어디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분명 나는 방금 전까지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출근길을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오사카리만큼 어두컴컴하고 수상한 사람이 날 쳐다보며 웃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을 향해 같이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서오세요. 안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낯선 곳에서 어리숙하게 보일 수는 없다.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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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이거 레몬칼. 레몬칼. 그 이게 아마 사람 해치고 안 그래요. 이게 레몬 자를 때 쓰는 거야. 레몬칼. 쫄지 마. 아, 레몬칼. 여기서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주세요. 훗. 이 정도면 내가 당했다는 걸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반응만 봐도 내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저 속에서 나올 것은 이 가게에서 제일 자신 있는 술일 것이고, 나는 그 술을 마시며 바텐더의 실력에 찬사를 건넨 후 이 가게를 나서면 완벽한 제일 자신 있는 거 나왔습니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일까? 이 바텐더의 눈이 잘못된 것일까? 눈을 씻고 봐도 저건 분명 동전이고, 그 동전이 분명한 것을 바텐더가 손으로 잡고 나에게 불어달라 하고, 나는 손에 쥐어진 것이 분명한 동전을 향해 한번 불어주었을 뿐인데 사라졌다. 그렇다면? 에헤이, 저도 왕년에 맛을 좀 했었는데 반대 손에 있죠? 그렇다. 나는 왕년에 맛을 좀 했었고, 그 중에 이렇게 보다시피 동전 맛술도 포함되어 있다. 저 맛술은 왼손에 있는 동전을 오른손으로 가져가는 척하면서 왼손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트릭이다. 자, 어서 왼손을 펴서 그 안에 숨긴 동전을 나에게 보여라. 없어? 말도 안 돼. 아니 분명 저 손 안에 동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럴 리가 없다. 내 눈을 숨길 수 있을 리가 없다. 이건 사기가 분명하다. 기필코 이 사기꾼의 수법을 파헤쳐 망신을 주고 말 것이다.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언제 이걸 내 손에. 사라진 동전이 내 손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은 다시 사라지게 커졌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건 공? 이건 분명 아는 맛술이다. 저 공은 분명 두 개로 늘어날 것이. 뭐야, 어디 갔어?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아이 깜짝이야. 대체 언제 자리를 바꾼 거야 둘 다? 샷잔? 와, 놀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번에 말로 분명 두 개로 늘어날 것이. 와, 사기다. 저 커진 공이 이번엔 작아져 사라졌잖아. 이 자는 또 언제부터 내 손에 있었던 거야? 대체 뭐야? 난 분명히 왕년에 마술을 좀 했었는데랑. 아, 이젠 모르겠다. 내 뇌의 뉴런들이 백기를 흔들며 항복을 외치고 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는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는 오늘 사기를 당했다. 자, 여기서 이래도 될까요?